좀 진득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. 그냥 그때 그 좀 해서 애들의 행동은 해석을 해야 돼. 애들의 말도 해석을 해야 돼.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옛날 지금 뭐 대충 요즘은 외주를 많이 줘서 옛날에는 대청소 구역을 나눠주잖아요. 근데 그때는 제 기억은 나무 옛날 건물에 청소한다고 바닥을 백무으로 긁고 21번, 20, 22, 23, 24 이렇게 청소 구역을 다 나눠줘요. 그리고 얘들아 이거 청소, 너희들 봉사활동 시간 주는 거니까 열심히 하라고 한 녀석이 손을 뚝 두고 선생님은 어디 하세요? 이럴 때 옛날 같으면 이게 그 아동학대법 이전과 이후가 교직이 달라져 버렸어요. 그 전에는 이러면 어떻게 돼? 열받아서 나와 이 새끼야. 이러자 나오려고 참지도 못해가지고 쫓아가서 때리겠잖아. 근데 지금은 이게 아동학대법 나와 이 새끼야도 안 돼. 이거 걸핏한 거죠. 그런데 이 그 말을 해석해야 돼. 쟤는 왜 저런 질문을 했을까? 왜 할까요? 그렇죠? 따지는 것 속에 심각한 우울이 있다. 내가 이거는 자기 인생만 이렇게 고달퍼. 왠지 엄마는 이혼하고 할머니랑 살고 이런 애들. 그런 애들이 세상이 공평하다 불공평하다. 세상 정말 불공평하다고 화딱지가 나서 그걸 확인하고 싶은 그 말 속에 그 아이의 철없는 말 속에 그럼 만약에 우리가 데려가서 옛날 때 옛날에 때렸어 그럼 애는 매일 코피 줄줄 흘리면서 어떤 생각했을까 그 아이는 역시 내 생각이 맞아 세상은 불공평한 거야 애들 말은 이렇게 해석을 해가면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. 여기 이제